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몽골 제국의 유럽 정복 시리즈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몽골 제국과 유럽이 처음으로 맞부딪혔던 전투, 칼가강 전투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번에 올린 영상이었던 칭기즈칸의 정복 전쟁 2편에서 알려드렸듯이 칭기즈칸은 호라즘 왕국을 침공합니다. 호라즘 왕국은 완강하게 저항하지만 몽골군은 당대 최강의 공성전 마스터였어요. 호라즘 왕국의 성이란 성은 다 깨부수면서 수도까지 함락시키고 결국 호라즘 왕국의 국왕 무함마드 2세는 수도를 내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칭기즈칸을 최측근에서부터 도와서 몽골을 통일하고 정복 전쟁을 펼친 몽골 제국 최고의 명장이죠. 제베와 수부타이를 시켜서 제베, 수부타이, 너희는 우리 대몽골 제국군의 자랑이다. 그런데 적의 왕이 도망가도록 내버려둬서야 되겠냐? 너희에게 정예병 15,000을 줄 테니 무함마드 2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예, 폐하 하고 군사를 이끌고 무함마드 2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무함마드 2세는 쫓기고 쫓겨서 카스피해 외딴 섬에까지 들어가고 1220년 결국 그곳에서 죽습니다. 한달뒤 무함마드 2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제베와 수부타이가 들었어요. 제베랑 수부타이는 당연히 아니, 이미 카스피해 서쪽까지 추격을 했는데 죽어버렸어? 이걸 우리가 죽인 것도 아니고 칭기즈칸께서 들으시면 참 맥빠지시겠네. 그래서 이거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요. 그래, 여기까지 온 김에 주변 국가들 좀 털어서 전리품 좀 챙겨서 돌아가자. 그래야 칭기즈칸 폐하께서도 기뻐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카프카스 일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카프카스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지금의 러시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에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카프카스는 험준한 지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이 잘 싸우기로 예전부터 유명했어요. 옛날에는 척박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농경 국가보다 싸우기는 더잘 싸웠잖아요. 흉노족이 그랬고, 몽골족도 그렇고, 이 카프카스 원주민들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거죠. 전투민족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카프카스 사람들이 만약 몽골군이 자신들을 침공하는 걸 미리 알았다면 아마 코웃음을 치면서 너네가 감히 우리를 친다고? 간이 부었네. 전투민족이 뭔지 보여주마. 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몽골군은 대담하게도 이들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챙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카프카스 지역의 조지아 왕국을 먼저 공격해요. 조지아 왕국은 그 당시 카프카스에서 최고로 잘 나가고 있던 왕국이에요. 그래서 제베와 수부타이는 기왕 털 거면 이렇게 잘 나가는 데를 털자. 그러면서 아주 대담하게도 공격을 한 거죠. 조지아 왕국은 몽골군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00년 전에 그 강력한 셀주크 티르크를 막아낸 게 우리다. 그런데 그런 우리 군에게 고작 15,000으로 공격하다니. 저놈들이 실성했구나.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공격하죠. 하지만 조지아 왕국은 정반대로 초반에 몽골군에게 계속 패합니다. 몽골군이 쓰는 기마 전술을 본 적이 없으니까 패하는 게 어찌 보면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조지아군은 아마 처음 보는 전술에 당황했을 거예요. 제베와 수부타이는 그래서 자신만만해집니다. 역시 우리 군대가 강하긴 한가 보군. 자, 그럼 이제 긴말 필요 없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다 깨부숴버리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진 몽골군은 조지아군이 있는 산맥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지아군이 그 산맥에 있는 산들을 전부 포위해버려서 몽골군의 퇴로를 차단해요. 말하자면 뭐 한나라가 흉노족에게 포위당했던 백등산 전투가 있잖아요. 그 백등산 전투처럼 몽골군도 똑같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조지아군은 감히 우리를 얕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하고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몽골군은 그래서 대위기에 빠져요. 하지만 제베와 수부타이가 이곳에서 죽었다면 역사에 이름이 남지 않았겠죠. 칭기즈칸과 같이 있으면서 이것보다 더한 위기도 겪었다. 이따위 함정은 우리를 막지 못한다. 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가까스로 제베와 수부타이는 포위망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대로 돌아와요. 그런데 보통 군대는 이렇게 한번 죽을 위기를 경험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얘네들을 얕봤다가 된통 혼났다. 이제 얘네한테 까불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몽골군은 그렇지 않았어요. 몽골군은 우리가 당했으니까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왜 졌는지를 분석해보고 다시 가서 전부 쓸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몽골 제국 군대는 이런 군대였어요. 그래서 전역을 정비하고 다시 출병해서 결국 조지아 왕국을 정복하고야 맙니다. 조지아 왕국은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카프카스 일대를 주름잡던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는데, 근데 몽골군은 무하마드 2세를 쫓기 위해서 급하게 꾸려진 15,000 병력으로 처음 보는, 그것도 잘 나가는 이 조지아 왕국을 그냥 정복해버린 거죠.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조지아 왕국 하나로는 성에 안 찼나봐요.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쪽으로 가서 아제르바이잔 일대를 싹 쓸어버립니다. 아제르바이잔도 조지아 왕국보단 아니지만 나름 전투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몽골군은 손쉽게 아제르바이잔을 정복해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죄가 어딨냐, 죄가 있으면 조지아 왕국 옆에 있는 죄밖에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뭐 그냥 무참하게 집니다. 저항다운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제르바이잔을 정복하고 나니까 칭기즈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야 제베 수부타이, 너네 무하마드 2세는 잡는데 성공했냐? 그래서 제베와 수부타이는 폐하, 무하마드 2세는 이미 죽어버려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다른 나라 털어서 전리품을 챙겼어요. 그걸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랬더니 칭기즈칸은 아 그래? 그럼 전리품 챙기는 김에 그쪽에서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챙겨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베와 수부타이는 아 칭기즈칸께서 전리품을 좀 더 챙겨오는 걸 원하시는 것 같다,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몽골군은 기왕 카스피해 서쪽까지 어렵게 온 거 좀 더 서쪽으로 가서 털고 가자 이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크림반도였어요. 크림반도는 이곳인데 당시 크림반도에는 제노바 공화국의 식민도시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쪽에 식민도시가 있으니까 몽골군은 털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크림반도 일대의 도시들을 전부 약탈하고 털어갑니다. 이번에는 털 게 많으니까 몽골군도 신나서 다 털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제노바 공화국 본국에서 들었어요. 뭐? 우리 식민도시들이 다 털렸다고? 누가 그런 짓을? 다 쓸어버리겠다. 자신의 식민도시가 공격받고 있다니 제노바 공화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급하게 군대를 파견해서 몽골군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전리품을 챙기는 게 목적이지 제노바 공화국과 싸우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우지는 않고 이미 챙길 건 다 챙겼겠다, 그만 돌아가자 하면서 말머리를 돌립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몽골군은 그냥 돌아가진 않았다고 해요. 투석기 비슷한 걸 이용해서 전염병에 걸린 시체들을 제노바 공화국의 성 안에 던져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곳에는 전염병이 돌았다고 해요. 만약 이 설이 맞다면 몽골군은 절대 갈 때도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몽골군은 기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건 모조리 파괴해버려요. 자 이제 전리품도 두둑히 챙겼겠다, 이제 돌아가자 하고 몽골군은 다시 몽골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스피해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했는데 그 길목은 러시아 땅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의 루스족이 세운 수많은 공국들이 세워져 있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러시아의 루스인들은 몽골군과 아무런 원수도 지지 않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싸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도 이제는 전리품은 다 챙겼고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러시아와 굳이 싸울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킵차크족이었죠. 이 킵차크족은 몽골군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아 왕국과 아제르바이잔을 털면서 덩달아서 자기들도 같이 털렸거든요. 그래서 몽골군과 원수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몽골군이 그냥 돌아간다고 하니까 아니 저대로 그냥 돌아가게 내버려 두면 또 와서 우리 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킵차크족은 러시아로 찾아가요. 러시아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몽골군들 지금 돌아간다고 하니까 지금 몽골군을 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당연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킵차크족은 이렇게 꼬득입니다. 야 내 말 잘 들어봐. 쟤네 엄청 무서운 애들이야. 카프카스에 있는 그 잘 싸운다는 조지아 왕국이랑 아제르바이잔을 그냥 털어버리고 크림반도까지 다 털어버렸잖아. 그런데 지금 쟤네가 너네 땅으로 오고 있어. 이번에는 너네를 털러 오는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꼬득이죠. 러시아는 이 말에 깜짝 놀랍니다.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러시아 자기네하고 가까이 있는 카프가스와 크림반도가 다 털렸는데 이제 러시아도 털어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킵차크족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물론 몽골군은 러시아를 털려는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꼬드김에 넘어가서 몽골군을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가라치아, 볼리니아, 쿠르스크, 키예프, 체르니코프 이런 온갖 공국들이 서로 연합해서 몽골군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공국들이 다 연합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몽골군을 쓸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약 8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15,000명 정도 되는 몽골군에 비해서 거의 6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몽골군은 항상 정보원들을 곳곳에 보내서 각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움직이거든요. 이런 대군들이 속속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몽골군에게 안 들어갈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몽골군은 사신을 보냅니다. 아니 당신들 뭐냐? 왜 이렇게 군사를 많이 모으고 있어? 혹시 우리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러시아군은 여기서 페이크를 씁니다. 아니다, 우리는 반란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 거지 너네를 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너네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너네를 공격하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몽골군을 속인 겁니다. 몽골군은 당연히 그렇구나. 그럼 우리 치는 거 아닌 거지? 라고 하고 러시아는 우리가 너네를 왜 공격하겠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예비병력 1,000명 정도만 남겨놓고 러시아를 떠나서 몽골로 향합니다. 이렇게 몽골군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러시아는 바로 본색을 드러내서 몽골군이 잘 속아 넘어갔구나, 우리를 믿다니 하고 이 1,000명의 예비병력을 기습해서 전멸시켜버립니다. 8만 명이서 몽골군 1,000명을 친 거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몽골군은 아직 멀리 가지 않은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불이 나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분노해서 감히 대몽골 제국군을 속인 죗값을 치르게 해주리라 하고 말머리를 돌립니다. 그런데 말머리를 다 돌리기도 전에 저 멀리 되게 화려한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몰려오는 게 보였어요. 다름 아닌 러시아 연합군이었죠. 몽골군의 1,000 병력을 학살한 뒤에 곧장 나머지 14,000명 몽골군을 추격해온 겁니다. 그리고 곧장 러시아 연합군은 몽골군을 기습하죠. 몽골군은 거의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습에 좀 놀랍니다. 뭐야, 저 많은 병력이 우리를 공격해?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군대였다면 기습에 한방 먹었겠죠. 하지만 칭기즈칸을 최측근에서부터 도우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제베와 수부타이의 군대는 역시 달랐어요. 자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늘 하던 대로 진을 펼쳐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렇게 꽤나 능숙하게 대응합니다. 러시아군은 당황해요. 어? 이렇게 기습하면 원래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몽골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마구 화살을 퍼부어댑니다. 그렇게 쏟아져 내리는 화살비를 러시아 연합군은 난생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군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화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 군대에게 방패를 들어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막으려고 방패를 올렸는데 갑자기 몽골군이 화살 쏘는 걸 멈추고 이번엔 창과 곡도를 들고 러시아군을 향해서 돌격해오는 거예요. 러시아군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환 속도가 빠를 수 있지? 어떻게 화살 쏘는 대형에서 이렇게 갑자기 기병 돌격 대형으로 이렇게 빨리 전환해서 돌격을 하지? 그래서 놀랍니다. 놀란 나머지 우물쭈물해요. 그 틈을 몽골군은 놓치지 않고 러시아 선봉대를 하나씩 쓰러뜨려요. 그래서 러시아 선봉대는 후퇴하고 선봉대 뒤에 있던 러시아 본대가 움직입니다. 러시아 본대는 후퇴하고 있는 선봉대가 후퇴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양옆으로 움직여서 길을 터줍니다. 그래서 선봉대는 그곳으로 후퇴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몽골군도 같이 따라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몽골군은 길이 생겼네 하고 같이 쫓아간 거죠. 그래서 러시아 본대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러시아 본대 한복판에 몽골군이 들어와 버려서 대열이 다 흐트러지고 나머지 따라 들어가지 않은 몽골군들은 바로 앞에서 화살을 쏘고 막 돌격해오고 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몽골군은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내는데 바로 연기폭탄이었습니다. 일종의 연막탄이죠. 몽골군은 연기폭탄을 가지고 다녔는데 바로 이럴 때 쓰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러시아군은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도 않고 본대 한복판에는 몽골군이 들어와 있고 앞에서는 몽골군이 공격하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때 몽골군 일부가 양 날개로 쫙 갈라져 들어가서 퇴로까지 막아버려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완벽히 포위됐고 전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가강 전투입니다. 칼가강 전투 이후 러시아군은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갈라치아 공국, 볼리니아 공국, 쿠르스크 공국 등등 러시아군은 대부분이 죽고 남은 건 키예프 공국의 군사들 뿐이었죠. 몽골군은 이 키예프 공국의 군사들을 추격해서 며칠 동안 몰아붙입니다. 그러다가 몽골군은 한 가지 꾀가 생각나서 실행에 옮기는데요. 두들겨 맞고 있던 키예프 군대에게 몽골군은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밖에 안 남았네? 우리가 특별히 아량을 베풀어서 너희가 항복하면 모두 살려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키예프 공국은 이 말을 믿고, 진짜? 우리 항복하면 살려주는 거야? 그걸 믿고 항복합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살려보낼 마음이 없었어요. 항복한 키예프 군사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키예프 군사들은 죽어가면서 약속이 다르잖아, 이렇게 외쳤지만, 몽골군은 코웃음을 쳤죠. 자기들이 먼저 거짓말을 해서 우리 몽골 군대 1000명을 몰살시키고 먼저 공격까지 했는데 우리가 너네를 속이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다 죽입니다. 그렇게 몽골과 러시아의 첫 번째 격돌은 몽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단한 번의 전투였지만 러시아가 입은 피해는 심각했어요. 있는 군대, 없는 군대 다 끌어모아서 8만 명을 모아서 갔는데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한편 러시아군이 몽골군과 싸우도록 꼬드겼던 킵차크족은 러시아가 몽골군에게 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러시아 꼬드긴 걸 몽골군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다 죽이려고 들 텐데 하고 최대한 조용히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몽골군에게 이 사실을 들킵니다. 그래서 제베와 수부타이는 그랬군. 이놈들이 러시아군을 꼬드긴 거였군. 얘네도 족쳐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투를 또 치르기에는 군사들이 다 지치고 했으니까 제일 빠른 방법으로 특수부대를 보내서 킵차크족의 족장을 추적해서 제거합니다. 족장을 죽이면 자연스럽게 킵차크족 세력의 분열이 생겨서 서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족장을 찾아내서 암살하라고 명령한 거죠. 족자를 암살하는 데 성공하자 몽골군은 카스피해 북쪽 지방을 통해서 칭기즈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에서 제베는 갑자기 병을 얻어요. 그 시기는 흑사병도 막 돌고 전염병에 아주 취약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는 길에 있는 새로운 전염병에 걸렸나 봐요. 온갖 치료법을 시도해 보지만 제베의 병은 더 깊어져서 결국 제베는 1225년 죽고 맙니다. 칭기즈칸을 최측근에서부터 도와서 몽골을 통일하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제베는 그렇게 죽은 거죠. 수부타이는 돌아가는 내내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드디어 수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서 칭기즈칸이 있는 몽골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몽골군은 한동안은 다시 러시아 땅을 침공하지 않았어요. 몽골군은 서하와 금나라 같은 동쪽 지역을 정복하는 데 한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칭기즈칸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오고타이 칸이 즉위하고 나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고타이 칸은 금나라 정벌을 마무리 짓고 난뒤 이제는 유럽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부타이에게 다시 군대를 주어서 1235년 이번에는 전리품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아예 유럽을 정벌하라고 명령합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는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또한번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이제 몽골군에게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준비는 소용없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의 숫자는 10만이 넘었기 때문이죠. 몽골군 15,000으로 8만 러시아군을 이겼는데 몽골군이 이제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몽골의 유럽 원정이 마침내 막을 올립니다. 몽골의 본격적인 유럽 원정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